건설업자가 군청의 인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 전화까지 했다는데요. 몇 년 전 무주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. 이른바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,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. 조수영 기자입니다. 황경수 무주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농단했다며 무주군 의회로부터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모 씨. 박 씨를 둘러싼 최대 의혹은 무주군청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광산업에도 손을 댄 박 씨가 무주군 공무원 인사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의혹을 품는 이유였습니다. 경찰도 군청 비서실장이 인사 기록을 박 씨에게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민간인인 박 씨가 무주군청 인사 기록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? 지난 2월 MBC 취재에서 박 씨의 지인은 박 씨가 황정수 당시 군수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탁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. 그 야에 대한 이력서다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. 거기 가서 이제 그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검증했으니까 그만두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적절한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놀랬죠, 저는 그런. 하지만 경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. 인사 개입 의혹은 밝히지 못한 겁니다. 이제 그 부분은 구체화를 시킬 수 없을 그런 뭐 제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증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더 진행하지 못했던 거죠. 경찰은 박 씨가 무주군이 발주한 여러 공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. 대부분 현금을 주고받은 탓에 자금 추적이 어려웠다는 설명인데 애초부터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통장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 봤으면은 명확히 하나씩 하나씩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. 한편 경찰은 황정수 전 군수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박 씨가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박 씨와 함께 황 전 군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